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지금 교육특구 중심으로 학부모님들 어때? 교육학점제 먹미? 어떻게 하지 애들? 유학 보낼까? 아, 코로나 어떡하죠?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 지금 몇 개 안 보이죠? 제가 긁고 왔는데도 그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교육 관심이 없고 공약을 세게 하는, 왜? 유권자가 거의 10대는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교육 공약이 대선 전국대마다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구조적으로. 오랜만에 기사 읽기입니다. 올해 이제 제 20대 대선이란 3월 9일입니다. 얼마 전까지 10회 정도 스플라디와 플로 그리고 뉴에이즈가 공동 제작하는 미미의 정치윈미라고 사실 라디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뭔가 좀 정치 공부를 해보자 이런 라디오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바가 좀 있다면 정치권 내에서 교육 정책 내지는 교육 공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오늘 이제 다룰 주제와 좀 관련이 있는데, 대선 주자들 교육 정책이 뭐예요? 왜 준비를 했냐면 많이 찾아보지들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대상이 아닌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대선 후보들이 본인이 제시한 교육 공약을 이룰 때쯤이면 그 대상 나이가 지나 있어. 그래서 좀 갖고 왔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경제나 안보, 외교 이런 측면보다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는 대선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대선 주자들이 선심성 공약, 흔히 말하는 포퓰리즘 이런 공약들을 쏟아내는 반면, 교육이나 노동, 인권 등 후보자들의 철학이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정책들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죠? 뭐 녹취록 공개, 어떤 개인의 도덕성 검증, 뭐 이런 것들 다 좋긴 한데 너무 그곳에만 매몰된. 좀 소신발언 하자면 TV토론 언제 봐요? 여러분도 아니 토론을 못 보겠어. 학교에서도 이제 동아리 단위에서도 토론을 하는 판에 두 달도 채 안 남은 이런 전국에서 우리가 공약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요거는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요 새 후보 전도가 제시한 교육 공약들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 정책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 어떤 측면에 있어서 구체적이지 않은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후보의 교육 공약. 대입 일단 정시 확대, 입시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통합 추진. 이제 유보통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좀 합치겠다는 이런 계획으로 볼 수 있겠죠. 그의 교육 공약 키워드는 공정으로 압축된다. 많은 지금 후보들이 교육에서 공정, 교육과 관련해서 공정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화두에 오릅니다. 엘리트 교육과 공정 교육,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갔을 때 뭐 특목고 운영이라든가 영재고, 자사고, 과학고 이런 쪽이 좀 엘리트 교육에 기반한 좀 정책이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입시 제도에 맞춰져 있다. 조국적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입시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저격에 가까우나, 최근 작성된 공약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이 특혜 입학 논란, 최근과 같은 사태는 절대 일어나게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보여지죠. 그리고 그 뒤에 표현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공약으로 내놨다. 윤석열 후보님의 전 검찰총장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아. 정책 자체에 반드시 잘못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정치인의 전 어떤 직업의 색깔이 막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정시 확대라는 부분은 현재 그 정권에서도 일단 해왔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건 좀 추세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좀 일단은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입시비리 확인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처벌되어야 될 상황이 나왔을 때 그냥 좌시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발표고요. 창의성은 미래의 경쟁력으로 아이들은 창의성을 갖고 자라야 한다. 교육 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철저히 대비하겠다. 사실은 대입 정시 확대, 그리고 입시 암행어사제, 요 두 가지 정책 가지고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 교육 혁신을 실천하겠다라고 보기에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 다른 공약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런 공약을 얘기를 하셨어. 요게 이제 최근입니다. 코딩, 대학 입시에 국영수 이상 배점, 교육 시간 늘릴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학생들이 요즘 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입시를 본다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하자. 앞서 그 평론가의 시각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철학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이, 저는 이런 측면, 그러니까 코딩을 대학 입시의 국영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어떻게 뽑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지,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이 없었을 시에 이렇게만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 이 그림이 그려질지는 국민들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 30년, 5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저는 이거 굉장히 동의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지금부터 스타트함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해도 정시 확대.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미래에는 앞서 나간 선배들의 지식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습득해 따라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다같이 널려있는 온라인 속 정보를 활용해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냐는 방법의 노하우가 지식 자체보다 중요한, 그러니까 지식 자체보다 어떻게 이 정보를 처리하냐가 더 중요하다. 학교가 선생님들의 교과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운영돼야 새로운 산업에 정할 수 있는 인재. 그렇더라면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제안, 미래 수능 제안이라든가 메타버스 시대의 비대면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마지막 문단 보죠. 지금의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00년이 넘었다. 산업 구조나 환경 등이 변했는데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학제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학제 개편, 이 논의 진짜 많았거든요. 요 공약이 말이죠, 윤석열 후보님께서 지금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저번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 더 있어요. 수능 응시료, 입학 전형료의 세액 공제를 해주시겠어요. 입시 관련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입시 제도 등 교육 정책의 골간은 여전히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미세 공약이 큰 의미를 갖게, 거대한 비전 혹은 청사진을 제시하기 이전에 수능 응시료 비싸요, 요거는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고요. 진학연구소 소장님께서 전형료 때문에 대학 지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농어촌 등의 혜택이 있다, 오히려 부담이 큰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세금감에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뭐 대학 등 몇백만 원씩 하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님의 이제 교육공약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회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교육대전환 8대 공약 발표. 최근에 교육대전환 8대 공약으로 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공약을 발표를 하십니다. 8개 정도를 세게 발표를 해요. 미래를 여는 상생교육, 앞으로 역시나 뭡니까? 똑같아요.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여야 가릴 거 없이 공정의 교육에 있어서 키워드를 두고 있다는 점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의 시작은 교육의 양극화에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두고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소년공이 검정고시를 통해 성장한 성공 스토리가 본인의 스토리인데 그 성공 스토리가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일찍이 공교육이 더 커져서 더 학생들을 품고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이런 사례가 오히려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이죠. 그래서 8대 공약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자, 아이들 돌봄에 국가, 역시나 국가로 끌어들여요. 디지털 전환 교육시, 요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움직임. 공교육 중의 강화. 예전에 국민의힘 출신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론 사업은 사교육과의 어떻게 보면 외주 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 교육 격차가 벌어진 학생들이 1타 강사분들의 수업을 더욱더 저비용으로 듣게끔 하는 사교육이 교육 격차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소스를 가져오신 거거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교육 국가 책임 확대로 공교육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갈라진 부분이에요. 행복한 지효율, 대학 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확대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 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 학교제가 아니라 학교제, 그리고 7시까지 방과 후 돌봄 시간 연장,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기본 학력 정담교사 확충 및 중3 기본 학습 역량 지답,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마을 교육 공동체 등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효율소, 수시 전형 공공성, 역시나 수시 입시 비리에 관한 부분들, 수능시험 초고난도 문항 출제 배제, 요거는 최근 아마 수능의 경향을 의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대학 추진, 대학 평가제도 통합 및 선재정지원 후 평가, 평생학습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을 노려서 교육대전환 공약을 정리해서 발표한 건 윤석열 후보와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합니다. 조금 더 교육 공약에 힘을 실은 건 사실이에요. 우선 이 후보는 대입 공정성위원회 설치, 새로운 사회문제에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전형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선발 결과를 분석한 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 대학에서 정보 잘 안 내놓는 학교도 많거든요. 수시 전형 입시 부정은 꿈도 꾸지 못하게,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강력합니다. 수능시험 초고난도 문항 삭제와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거에 대한 추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추가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대학생을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시겠다고 한 연유가 뭔지, 내가 대선 후보 TV 토론장에 있으면 난 저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 만약 이게 실현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여러분. 그 과목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 중심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겠지. 근데 나는 전 등급대를 한 명씩은 뽑아야 된다 생각해. 저렇게 할 거면 100점 맞으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폭발되지. 1등급 컷 더 내려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런 보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여기서 난 이런 말씀
말씀 정도는 남겨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초고난도 문항 삭제가 독과 과정에 너무나 위배된 이런 문제 정도 아니면 추세를 잘 연구원들하고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 이거는 지금 정시 확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시 비율을 좀 더 줄이고 정시를 해서 5:5까지 가겠다 이건데 구체적인 퍼센트는 또 없더라고.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미래지향적 설계할 거 어떡해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범 서울대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거의 전신급이세요. 저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능의 영향력과 변별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2028학년부터 수능을 자격고사하거나 절대평가하는 방안, 수능 응시형형을 재구성하는 방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두고 가냐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던져 두고 가요. 이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님께서는 그 관련한 그거는 조금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는 아마 정시 확대로 예측은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은 더 변별력을 떨구겠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정시 확대를 비슷하게 논의를 하지만 수능의 영향력을 더 줄이겠다는 쪽이 이재명 대선 후보님 좀 더 가깝죠 지금. 나머지 공약들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동시하교제, 3시면 무조건 하교하게끔 초등학교. 교육판 넷플릭스인 K-에듀버스, 와 이게 뭐야 이거.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 와 이거 일단은 세금이 고려가 됐겠죠 여러분들. 행복한 지요일, 과연 일요일이 지요일의 밈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 바입니다.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교수와 연구인력을 공유하는 공유대. 근데 이거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사립대학교까지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쉽게 허락은 안 해줄 것 같긴 하거든요. 연립연합대학 이런 부분들. 대학원도 공유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은 대학원을 공유해서 학문 강국을 만들겠다. 일단 이 정도. 더 이상 금수저와 흑수저란 말이 대물림돼서 안 된다. 이재명 후보님께서 교육관이 이렇더라고. 좋은 대학교로 갔다는 것이 노력도 있겠지만 결국 가정환경, 가정이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가난한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격차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게 본질 아니냐. 교육에서 뒤처지는 친구들은 확실한 공교육 강화라인에서 그 친구도 끌고 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의 교육관이었고, 마이클 샌델 교수와의 비대면 교감을 통해서 대학 추첨제 괜찮다고 생각하냐라고 그 관련한 대담을 하셨어요. 그 교육관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공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정수시 비중은 일단 이재명 후보는 수시 비율 합리적 조정이죠. 낮추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 수시 비율. 윤석열 후보는 일단은 정시를 늘리자. 근데 이거는 현재 정권도 하고 있습니다. 전형 공정성에 있어서 뭐 두 후보보다 굉장히 센 공약들을 제출했고요. 교육 체제 개혁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공유라는 측면에 있어서 공약을 내셨고, 윤석열 후보는 일단 학제 개편, 미래 교육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교육,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코딩 강화, 이렇게 조금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정성이라는 이미지 쇄신에는 돋보이나 구체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 후보보다 아쉬운 게 아닌가. 저 생각도 그렇고 교육 전문가분들의 생각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볼 수 없죠. 제3지대 주자의 젠걸음 안철수, 기회 역시나 뭐겠습니까? 공정. 안철수 후보는 메타버스를 사용해서 또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비대면으로 수시 전면 폐지, 와 세게 갑니다. 정시 100%, 수능 2회 실시입니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폐지 등 대학 특별전형 전면적, 로스쿨 이후에 자격시험을 통한 변호사 시험, 고용 세습 및 채용 청탁 금지법을 통한 현대판 음서전, 대입을 넘어서 청년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낙하산, 이런 전형들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의료 인력은 철저하게 실력 중심으로 선발 양성되어야 한다. 의학 전문대학원도 폐지, 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보면 재밌는 지점이에요. 안철수 후보도 전 직업에 따른 의학 전문대학교 폐지하겠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하죠. 의학 전문대학원 출신 의료 인력이 그렇게 실력 중심 뽑힌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소수자 배려 전형도 성적 좋은 순서대로만 사람을 뽑는 것은 옳은가, 사실 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배려 전형이 있어야 된다. 입시 채용의 공정성을 평가한 기준이 시험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출발선에 같이 서있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적이 나빠 기회를 중에서 특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이란 말을 쓰죠. 출발선이 같이 서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렇게 해서 안철수 후보까지도 교육 공약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좀 할 때가 됐는데 이런 우려가 좀 제시가 됩니다. 과연 그 현재 문정부의 교육 정책을 회생시킬 수 있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교육에 관련해서 고교 무상교육밖에 언급된 게 없었어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학력인구 감소에 대한 대학의 위기 등의 문제는 외면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문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인 것이다. 제가 기사 읽기로 최근에 뭘 했습니까? 지방대학교의 위기. 이제 대학교들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다. 주요 대학교만 제시하고는 대학교의 정책들이 무너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은 없는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을 때 지금 교육특구 즉시를 학부모님들 어때? 교육학점제 먹미?
어떻게 하지 애들? 유학 보낼까? 아, 코로나 어떡하죠? 학부모님들도 혼란스러워. 교육학점제가 뭔지 학부모님들 심지어 교사분들도 몰라. 이거 심각해요.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음 대선 후보 되시는 분들이 갖고 가야 돼. 근데 다음 대선 후보님들이 과연 이러한 고교학점제와 대학교의 붕괴에 관련해서 지금 몇 개 안 보이죠? 제가 긁고 왔는데도 그에 대한 대안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률 9.4%? 아니, 대통령님 이건 조금... 대입제도 개편을 약속했지만 수능 상대평가 정시 30% 확대로 결정했으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전면 시행은 2025년으로 미뤄지고 3월에 물러나십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 염두하고 지금의 수능 체제? 쉽지 않다. 근데 정시 확대만 외칠 것이 맞느냐? 변별력은 또 낮추자면 변별력 확보는 어디서 해요? 고교학점제 되면은 내신도 거의 절대평가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왜 그런 건 없죠? 대입에서 뭐가 중요해?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가?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판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건 됐는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여러 정치인분들을 만나봤지만 하나같이 똑같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도덕성 검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결정적인 거 있죠 여러분들? 안보, 경제, 외교까지 교육, 노동 특히나 교육 관심이 없고 공약을 세게 하는 왜 유권자가 거의 10대는 없을 뿐더러 만 18세 이상 그러면 거의 20대부터 스타트가 되죠. 그러니까 교육 공약이 대선 전국대마다 셀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절대 구체적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부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겨둔 정시 확대 플러스 고교학점제 전면식 요 부분들을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들 어떤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를 이끌게 되어도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